왜? 몰라. 군대 갔다 오더니 애가 아주 느글느글해졌어. 고깃국을 많이 먹었나? 느닷없이 결혼하잰다? 철진 형이? 넌 그럼 내가 하자 그랬을까봐? 난 언니가 아니야. 근데 그게 뭐가 기분 나쁘고 불쾌해? 저만 하면 되지. 엄마, 농담이란 말이야. 불쾌해 죽겠어. 사람 뭘로 보고 그딴 농담이야? 농담이래? 저는 아니래. 불쾌해 죽겠어. 대체 어디다 그거 붙이려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누나 말 이상한 거 알아? 농담이라도 불쾌하고 농담이 아니라도 불쾌하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나도 알아. 농담이 이래도 웃기고 농담이 아니래도 웃겨. 엄마 농담 아니랬으면 좋겠다. 나도. 싫어. 정신은 농담으로 치고 상대하면 되겠네. 농담으로 쳐도 불쾌하긴 마찬가지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농담으로 받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진담으로 받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깔봐서 농담하는 것 같고 진담이라면 무슨 큰 선심 쓰는 것 같아서 불안한단 말이야. 여자의 마음은 진짜 오묘한 거구나. 너희들 서로 좋잖아. 그냥 친구 사이지 연인은 아니란 말이야. 이제부터 연인 되면 좋잖아. 엄만 가망 없는 일에 괜한 희망 품지 말라고. 걔가 딴 여자한테 관심 있어도 아무치도 않은데 어떻게 그게 돼? 걔도 내가 딴 남자랑 만나도 아무치도 않고. 한국인의 재발견. 뭐 그런 것처럼 서로 재발견하면 되겠네. 또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보고 싶다. 집에 한 번 안 온다든? 인사 온다는 거 내가 말렸어. 언니 오는 날이라고. 철진이 엄마가 참 밝고 사람이 좋지 왜. 얘 복학해야지. 아, 이게 뭐야? 얘 할머니 저녁 드시라 그러고. 여보? 예. 들어오세요. 웬 고양이에요, 여보? 동네 거겠죠. 우리 집에 무슨 여우사항 있는 모양인데 밖에서 자꾸 울어. 그래요? 여보라. 어, 내 나가볼게요. 당신 어머님 모시고 식사하고 계세요. 정서봐, 좀 나와. 어딜 나가냐? 아니에요. 예, 저 고양이 소리가 나서요. 예, 불 좀 켜. 예. 마비야, 왜 그러니? 뭐 때문에 그래? 말을 해야지. 나비야, 보일러관에 들어가고 싶은가 본데요? 추운가 봐요. 이리 와. 우리 집 보일러실을 제 집으로 삼은 거 아니니? 아, 지옥고 좋죠 뭐. 이리 와. 근데 왜 고양이야? 나 고양이면 싫은데.